많이들 여드름 나죠. 생기지. 그래도, 뭐, 10대 때 여드름이 생긴다. 거의 다 정상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 요즘은 성인 여드름 환자가 많아졌대요.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여드름으로 고생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됐어. 저도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고,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대학생까지 여드름이 있는다? 이것도 좀 이상했어. 근데 저는 대학생 지나고, 군대 가서, 또, 이제 제대하고, 미국 가서, 또 계속 여드름이 생겨서, 여드름만 생겼다가 없어지면, 힘든 거 없죠. 그런데 문제는 골마요. 여드름이 이제 골무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이제 피부인데, 피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각질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이제 피부가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우리 몸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코 안에는 콧물이 나고, 입 안에는 뭐예요? 침이 생기고 또 점액이 생깁니다. 약간 끈적끈적하게 하는 이제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표면에다가 싹 이렇게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그 샘이 있어요. 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피부는 보면 왜 그렇게 발라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입 안에 박테리아가 많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조금이라도 났다. 음식을 먹다가 조금이라도 입안이 이게 상처가 갔다. 그럴 때 병균이 그걸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는 그런 면역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그거를 쫙 표면으로 보내 가지고 표면에 쫙 발라 줘요. 그래서 병균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더라고. 상처가 나더라도 그런 물질을 표면 항체라고 불러요. 표면 항체. 그 항체 종류가 많은데 주로 항체들은 몸 안에서 생기는데 이 우리 몸의 이 표면이 많잖아요. 눈도 있고 그래서 이 염증이 잘 안 생기는 이유는 이 표면 항체들이 눈물샘에서도 어떻게 생산해서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우리 표면은 다 표면 항체가 쫙 덮여 있어. 그래서 박테리아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제 표면 항체들은 특수한 감마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다 같은 감마글로불린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감마글로불린 G, 감마글로불린 E, 감마글로불린 M 이래서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 표면 항체는 감마라는 글자는 이렇게 써죠. 감마. 감마 A라고 그럽니다. A 항체예요. 이 A 항체가 표면 항체예요. 그래서 우리 잇몸, 입안, 우리 장 표면 다 모든 표면에는 A 항체가 생산이 돼서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세수를 안 하고 있으면 기름기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피부에서 그런 기름기를 생산해서 피부를 조금 부드럽게, 기름기가 있어야 부드럽지. 또 기름기가 있어야 뭐예요? 피부 세포로부터 수분이 증발해버린 피부가 너무 마르잖아. 그래서 보습제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보습제란 게 뭐예요? 로션 아닙니까? 로션이 뭐예요? 기름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에다가 향기를 조금 섞고, 그래서. 그래서 그 자연 로션. 저는 로션 바르는 게 질색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자연 로션이 최고거든. 우리 하나님이 로션 다 만들어 준다니까. 그 로션 만드는 셈이 있어요. 그거를 지방셈이라고 불러. 아시겠죠? 그래서 보습도 해주고, 그 지방을 생산하면서 지방에 뭐를 섞어서 발라줘요, 피부에? 예, 감마, 예, 표면 항체를 지방과 함께 생산해서 착, 그 착 발라주면, 그게, 그걸 잘, 표면 항체를 잘 발라주면, 여드름이 생겨도 곰지는 않는다고. 오. 자, 그럼 여드름이란 건 뭐냐면, 자, 이 피부에 로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션 만드는 조직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 이제, 우리가, 목은 세포라는 게 있어요, 목은. 피부에도 뭐가 나 있어? 털이 있어요. 다, 봄털이 다. 그래서, 이 지방샘이 목은 세포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털이, 털 없는 그 지방샘도 있어. 근데 여기 편의상, 목은 세포하고 같이 하나, 그래. 그래서,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털 뿌리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이 피부를 뚫고 이제 털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틈새가 있을까 없을까? 틈새가 있죠. 이 털하고 피부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여기서 지방을 생산해 가지고 자 해서 이렇게 내보내서 여기 표면을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근이고 이 털의 뿌리고 뿌리 세포. 그래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특히 이 목은 이 털이 나오는 곳에 이 틈새가 있으니까 여기에 병균이 들어오면 들어올 틈새가 돼요. 그러니까 그 틈새에 뭐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 표면 항체를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래야 박테리아들이 잘 안, 못 들어오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여기서 지방질을 생산해서 자, 붙여주는데, 제가 뉴 스타트를 해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서 제 옛날에 그 콧등도 새까만 점이 뽕뽕뽕뽕 있었다고. 왜? 그거는 예, 지방을 생산해가지고 이 지방이 액체 상태로 그냥 잘 순순히 남으는데 그 당시에 여드름으로 고생할 때는 그 지방이 액체 상태로 잘 안 돼가지고 예, 고체 상태야. 그래서 뭐 거울 보면 아주 보기 싫었다고 여기 뭐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 이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짜면 또 희한하게도 지방이 어떻게 나와? 예, 네, 뾰족뾰족 나오고 뭐 덩어리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나와?
쫙 짜면 이러면서 나와요. 그 요것들이 액체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고체로 돼서 근데 그거가 왜 그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되는지는 지금 아직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요즘은 전부 액체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뭐요 이 까만 점도 안 짜도 돼. 다 이제 조용히 지방 샘에서 생 액체 상태에서 쫙 그냥 뿌려주는데. 그러니까 첫째 면역력이 약해서 자 이 감마 A라는 표면 항체는 무슨 세포가 생산하냐면 우리 몸 안에 B 세포라는 세포가 생산해 B 세포. 이 B 세포는 암을 죽이는 물질은 생산할 수 없어. 그러나 박테리아를 죽이는 이런 항체를 생산합니다. 자, 그런데 이 B 세포가 이 감마 항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항체 생산하는 뭐가 있을 거예요? 유전자.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 안 켜지면 항체 생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염증이 잘 생겨, 피부가. 잘 곪는 거야. 그리고 액체 상태로 쫙 나오면 틈새가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근데 이게 액체 상태가 되지 않고 뭐요? 고체 상태로 있으면 그 틈새가 있고 병균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의 그 근본적 원인은 그 왜 기름이 그렇게 고체 상태로 됐을까? 그래서 지금 학술로는 이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과 비슷한 이런 호르몬이 너무 과잉 분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액체 상태로 나와야 될 기름이 고체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밖에 못 하고 있어요. 증명을 못 하고 있어.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먹는 음식도 많이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 여러분, 식물성 기름은 다 무슨 상태에 있는 기름이에요? 액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 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거 다 뭐예요? 액체예요. 그 액체 상태 기름은 기름을 불포화 지방이라 그래요. 불포화 지방. 그런데 동물성 기름은 뭐예요? 포화 지방이라 그래서 고체 상태. 그 돼지 기름 이건 다 고체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우리 몸 이 지방샘에서 잘 해야만 이게 액체 불포화 지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지방 세포가 우리의 그 먹는 식생활도 막 너무 포화 지방 섭취를 많이 하고 삼겹살 먹고 뭐 먹기 이래서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예요? 여기에 이제 병균이 이게 쫙 표면 항체가 퍼지지 않으니까 병균이 여기 붙었다고 쫙 해서 와서 일로 들어가 버려.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병균이 들어갔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가 생겨?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곰고 곰고 그러면 나중에 짬 뭐까지 다 같이 나와. 고름까지 같이 나오고 막 아프고 죽을 지경. 가슴에도 나고 등에도 나고 목에도 나고. 그래서 목에만 막 너무나 이게 그 고름 주머니가 너무 커져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진짜 여드름으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대에도 여드름이 계속 났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막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가 막 얼마나 맛있던지, 맛있잖아요. 맥도날드. 그렇게 먹었으니, 이 지방샘에서 생산하는 기름이 액체 상태, 불포화 상태에 있지를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시겠죠? 그런 아직도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뉴스타트를 자 하고부터는 자 유전자 B세포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 B세포가 표면 항체 생산 잘 해 안 해? 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세포가 표면 항체를 잘 생산해서 모세혈관으로 여기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면 항체가 이 액체성 지방 기름을 잘 녹아가지고 잘 퍼지고 그 다음에 이게 고체성 기름이 안 나오고 액체성으로 되면 이게 여드름 그 자체도 잘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982년부터 제가 뉴스타트 시작하고 한 몇 개월 안 지나니까 점점 여드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곱는 일이 없어요. 그 옛날에 뉴스타트 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손톱을 깎는다 그러면 이게 이 끝머리에 이렇게 그렇죠. 그럼 그 긁어쳐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긁어친다고 뽑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염증 생기잖아. 그 착 뽑으면 피가 조금 나면 그 피가 나면 그 속으로 병균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표면 항체가 생산이 안 되면 염증이 잘 생겨. 그래서 또 곱는 수가 있어. 근데 요즘은요, 그래도 마음대로 뽑습니다. 왜? 뽑아도 염증 안 생겨. 왜? 표면 항체가 잘 생기니까. 그래서 무좀 있는 것도 표점, 표면 항체가 잘 생기면, 무좀도 없어지고 또 T세포가 무좀 곰팡이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해서 무좀 곰팡이도 싹 죽여버려. 그래서 무좀, 뭐, 이런 거, 뭐, 여드름, 같이 예. 역류성 식도염 기관지 전식 예. 제가 다 그거 알아서 15가지 병을 알았으니까 예. 신경성 대장염 십이지장 궤양 예. 만성 위염 만성 소화 불량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탈모증 머리 털이 막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털 자꾸 빠지면 뭐가 돼요? 대물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되버렸어. 그 지금은, 그 다음에 또 축농증. 축농이란 게 뭐예요? 농. 고름이 축적되는 병이다. 어디에? 이렇게 동공이란 게 있어요. 동공. 동공 안에 병균이 들어가면, 자, 우리가 숨을 쉬어서 공기 중에 병균이 많잖아. 들어가면, 그 공기가 동공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공기 중에 있는 동공 속으로 들어간 박테리아들이 이 동공 안에 표면이 있거든. 그 표면 항체가 부족하면 거기서 염증을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 골칫 항상 아프고, 열이 싹 오르고, 그러고 염증 생기면 피곤해지거든요.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의과대학 다니고, 그럴 때도.
그런데 드디어 미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뉴 스타트를 알고부터는 그래서 결심을 했죠. 내 유전자가 다 켜지면 여드름도 뭐요? 없어질 것이다. 다 이렇게 믿고 그래서 뉴 스타트 한 결과 여드름 나라 캐도 안 나, 이제. 그래서, 또, 제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여드름 박사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병으로 사실 여기를 왔었어요. 근데, 10대부터 시작된 여드름이 20살 성인 돼서도 이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피부과도 가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뭐, 바르는, 뭐, 세안법, 뭐, 이거 다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는 이거는 유전이라서 50대까지 약을 먹으면서 피지를 안 나오는 약, 말리는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 그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라서 또 그걸 먹으면 온몸에 기름을 다 말려버리기 때문에 입술도 다 트고요. 피가 항상 막 나고요. 손도 막 거칠거칠해서 막손 껍질이 다 까지고 그런 부작용을 가진 약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을 때는 너무 좋았죠. 여드름 안 나니까. 근데 그 부작용이 너무 말도 못하게 심해서 다시는 이 약을 먹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게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신랑이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고기를 안 좋아하셨어요. 고기를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마음껏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 그냥 가끔 한두 개 났던 게 이제는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나면 오히려 막 불안한 거예요. 왜안 나지? 이제 날 때가 됐는데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곪으면 너무 아프고 저도 딱 그때 이제 손톱 뜯으면 어김없이 곪아서 빨갛게 되고 손만 대도 아프고 스쳐도 아프고 막 그런 걸 항상 저는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오게 되면서 저는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실 여드름이 한 번씩 또 나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 오히려 거꾸로 아, 이제는 여드름이 나면 내가 뉴스타트에 소홀해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여드름이 하나 나면 아, 또 이제 갈 때가 됐다. 뉴스타트 또 하러 갈 때가 됐다. 내가 또 먹는 걸 소홀했고 마음이 소홀했구나. 요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가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피부과를 가면은 이런 염증, 이런 여드름 해주는 게 결국은 짜주고 염증 주사를 놔줘요. 염증 주사라는 건 여기에 염증이 있다는 거니까, 아, 내 몸에서 염증이 안 생기게 하면 요거 치유되겠구나. 이제 원인을 드디어 알았으니. 이제는 여드름이 나도 크게 걱정을 안 하게 된것 같아요. 옛날엔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 여기 오면은 항상 근데 한 3일 전에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또 가게 되는구나 하고 또 여기 갔다가 집에 가면은 또 이게 말끔해져가지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병으로 왔는데 사실 여드름이 좋아진다는 거는 몸 다른 부위도 다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 돼서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멀쩡하고 네. 네, 건강합니다. 무슨 병이었죠? 아, 저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고 자궁경부암 직전 단계이죠. 이제 세포가 변하기 시작하는 단계였고, 또 하나는 직장에 용종을 뗐는데 이게 악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나이 때는 잘 발견이 안 되고 60대 이상인 분들한테 발견이 되는데, 좀 특수한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빨리 대장내시경 하다가 떼어냈는데, 이게 또 천공이 돼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시 내시경을 해보니까 잘 아물었고, 이상 없고, 자궁경부도 다 이제 정상 세포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전 수술 안 하고 그래서 자궁경부 그거는 다 수술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싹
그 세포를 다 도려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싶어서 이제 뉴스타트대로 했더니 회복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드름이 가끔 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좋아졌으니까 대장 용종도 좋아지고 자궁도 다시 다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꾸 해해질 수 있어. 그런데 좀 해해졌다 하면 뭐예요? 뿅 하고 그러면 아 다시 뉴스타트에 가서 충전을 할 때다. 그래서 이번에도 뿅 해서 오신 거야.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많은 사람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뉴스타트만 있으면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다.